6개월 후 60일에 됐죠. 참, 우리 어버이날도건 60일에 됐습니다. 이렇게 61년, 65년을 사실 가요부대 가수 무대에 걸어왔습니다. 나이는 84세인데 84년 걸어왔죠. 오늘은 어버이날을 위해서 제가 아직까지 부른 노래, 역시 오세훈 때 부른 노래, 박남신 김사갓, 청춘의 삼색깃발 먼저 보내드리죠. 보내주세요. 쓰고 박남산 졸리 흰 구름 뜬 고개 넘어 가는 객이 누구냐 열두 대문 문간 방에 걸식을 하며 술 한 잔에 시한수로 떠나가는 김사가 세상이 싫던가요 벼슬도 버리고 기다리는 사람 없네 이 거리 저 마을로 손을 잡는 깊진 부대의 점에 걸걸대며 떠나가는 김사가 다음에 보내드릴 노래 청춘의 삼색깃발 이 노래는 연도부터 말씀드리죠 1958년도에 나왔습니다 보내주세요 갈실은 청노새야 달려가자 갈실은 청노새야 달려가자 새희망 문을 여는 내 고향으로 달려가자 청노새야 내 고향으로 새가 우는 월밤 새파란 정열 저 하늘에 높을 때는 청춘의 삼색깃발 별시를 청노새야 달려가자 뉴시를 청노새야 달려가자 새희망 문을 여는 내 고향으로 달려가자 청노새야 내고 향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내드린 노래
공주의 비련 이 노래 1955년도에 나왔죠. 3절까지만 보내드리겠습니다. 3절 공주의 비련을 보내주세요. 물방아들한 때 내리자. 벼슬도 싫다마는 명예도 싫어 흐르는 시내 땅에 탑기를 놓고 아니면 버들피리 꺾어 불면서 물망아 보는 역사 알아버렸다. 옥수수 익어가는 가을 벌판에 또다시 고향 생각 엉키는구나. 백마야 백마야 울지들 마라. 흥남부두 울며 닫은 눈보라치는 그날 밤 내 자식 내 아내 잃고 나만 외로이 한이 맺혀 서름에 맺혀 나만 땅에 와 건넌 부산 항구 갈매기에 노래 좋다 슬프구나. 영도다리 강간에서 그 이름 불러본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시 후 우리 행운권과 상품권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지 마시고요. 준비 싹 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정말 뜻깊은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가지고 우리 석훈 군이 콩자야라는 노래를 갖고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겠습니다. 우리 영동포에 콩자를 찾아 오늘 찾아왔습니다. 콩자야 서울아라. 콩자야 콩자야 어디 쳐다보는 거야, 네 옆에는 오빠가 있는데 오빠는 일편단심 너 하나만 사랑해. 자야 자야 나 좀 나 좀 바라봐. 때 빼고 광 내고 거리에 나서면 여자들이 줄줄을 선단다. 콩자만 콩자만 오빠를 못 보는 거야. 능력있고 멋진 남잔데 자야 콩자야 멋진 세상 우리 한번 달콤 달콤 콩콩콩 잘 살아보자.
자이야 자이야 공자야, 공자야 어디 쳐다보는 거야? 네 옆에는 오빠가 있는데 오빠는 일편단심, 너 하나만 사랑해. 자이야 자이야 나 좀 나 좀 바라봐. 빼고 광내고 거리에 나서면 여자들이 주르주르 선단다. 공자만 공자만 오빠를 못 보는 거야. 능력있고 멋진 남잔데. 자이야 공자야 멋진 세상 우리 한번 달콤 달콤 콩콩콩 잘 살아보자. 자이야 공자야 멋진 세상 우리 한번 달콤 달콤 콩콩콩 잘 살아보자. 감사합니다. 콩자의 가수 석훈이고요. 오늘 어르신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이 콩자는 영등포의 노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콩자야의 작사가님이 영등포에 계세요. 예, 박지원 쌤이랑 오늘도 오셨는데요. 그래서 이 콩자야가 영등포의 노래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콩자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 계속해서 나의 여인아라는 곡으로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별이란 슬픈 것 철새처럼 왔다가 꿈속같이 가버린 당신이지만 살아날 때 모든 것 다 줄 것 같이 말해놓고 말도 없이 떠나가니냐. 무정한 나의 여인아 무심한 나의 여인아 돌아서서 가는 당신 웃으면서 보냈지만 이 가슴멍이 들어 이별 뒤에 마실수니 약이 되고 친구가 되어 마셨답니다. 돌아와요 돌아와요 사랑하는 나의 나의 여인아. 어르신들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돼요.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무정한 나의 여인아 무심한 나의 여인아 돌아서서 가는 당신 웃으면서 보냈지만 이 가슴멍이 들어 이별 뒤에 마신 술이 약이 되고 친구가 되어 마셨답니다. 돌아와요 돌아와요 사랑하는 나의 나의 여인아 무정한 나의 여인아 무심한 나의 여인아 돌아서서 가는 당신 웃으면서 보냈지만 이 가슴멍이 들어 이별 뒤에 마실 술이
약이 되고 친구가 되어 마셨답니다. 돌아와요 돌아와요 사랑하는 나의 나의 여인아 사랑하는 나의 나의 여인아 감사합니다. 자, 한 방에 부를 수 전성이십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아시는 분들 같이 하세요. 옛날에 나를 말한다면 나도 한때는 잘 나갔다 그게 너였다 아니 그게 나였다 한때 나를 사랑했다 말아 다친 거 없어도 시시한 건 죽기보다 싫었다 언제나 청춘이다 사나이의 가슴은 오늘도 가슴 속에 한 잔 술로 길을 만든다 오늘 밤은 내가 쏜다 어찌 내일을 그리며 사나이의 인생길은 한 방에 브루스 한 방에 브루스 옛날에 나를 말한다면 나도 한때는 잘 나갔다 그게 너였다 아니 그게 나였다 한때 나를 잘 담아라 가진 것 없어도 시시한 건 죽기보다 싫었다 언제나 청춘이다 사나이의 가슴은 오늘도 가슴 속에 한 잔 술로 길을 만든다 오늘 밤은 내가 쏜다 더욱진 내일을 그리며 사나이의 인생길은 한 방에 브루스 한 방에 브루스 오늘 밤은 내가 쏜다 더 멋진 내일을 그리며 사나이의 인생길을 한 방에 브루스 한 방에 브루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 우리 전승희 씨. 반갑습니다. 네. 잘생겼죠? 요즘 이 한방의 브루스가 장안의 화제인 거 아십니까?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아주 대한민국 최고 트로트 대표는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서 우리 어르신들에서 네네. 봉사활동 하시는 거 아시죠? 그럼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 정말 그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뵈러 오면서 정말 기분 좋고요. 이 시간만큼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이 한방의 브루스는 어느 선생님의 곡이죠? 조만호 씨 곡이에요. 아, 현숙 씨 노래를 많이 했어요. 노래가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쩌지 한방에 때려잡아야 돼요. 자 우리 전승 씨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십시오. 자 우리 전승 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시지 마시고 네네. 우리 인기 가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품권을 추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몇 장을 제가 좀 뽑을 거예요. 몇 장? 잠깐만요. 저희 카메라 위에 다른 분들은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찍으시면 안 됩니다. 유튜브에 올리시는 거 아셨죠? 촬영은 안 됩니다. 자, 상품권 한번 해주시죠. 행운권 돌리시고 내 선물은 저쪽에 계십니다. 잠깐만요. 직접 발표해 주시고 194번 194번 행운권 194번 어디 계십니까? 행운권 있습니다. 상품 194번 전승희 씨, 전승희 씨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대주세요. 한 번만 대주세요. 안 계십니다. 한 번만 싹 돌리시다가 제가 이건 짜고 치는 곳은 아닙니다. 58번 58번 행운권 어디 계세요? 58번 58번도 없나요? 58번 194번 194번 계세요? 아유 예 드리겠습니다. 상품권 자 58번 안 계시면 한 분 더 58번 안 계세요? 한 분 더 하세요. 58번? 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우리 직접 전승희 씨가 직접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기 가수 전승희 씨가 어지간하면 이런 행운권 잘 안 하시는데 자 우리 58번 어디 계십니까? 어디 나오세요. 네. 58번 빨리 좀 나오세요 어르신. 네 고맙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시니까 자 그리고 309번 309번 행운권 309번 어떻게 하세요? 아니 나오세요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네 대왕 하늘만만 나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309번 아유 나오세요. 명성황후께서 지금 입장하고 계십니다. 상품 드리겠습니다. 네 가셔서 자, 6번 가셔서, 아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6번 6번 행운의 번호 6번 어떻게 하십니까? 행운권 6번 6번 어디 계시죠? 안 계시네요. 우리 전승희 씨 한 번만 대주세요. 10번? 14번 14번 네 나오세요. 우리 나오십시오. 남자분 축하드립니다. 우리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카네이션 다주시고 배낭 메시고 오늘 땡 잡으셨습니다. 이러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14번 번호 맞아야 됩니다. 전승희 씨 한 번만 대주세요. 한 번만 더 예? 예 이러세요. 근데 뭐요?
운동화요? 저 운동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저보고 운동화 사다. 축하드립니다. 작은 아버지 그냥 들어가세요. 171번. 171번 한 번 더. 171번 어디 계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네, 우리 저쪽에 어르신. 171번 네. 나오세요. 전승희 씨 직접 가셔서. 네네. 하나만 주세요. 자, 우리 오늘 같이 좋은 날 축하드립니다. 네. 자, 우리 수고하신 전승희 씨한테 다시 한번 한 방에 부르서 기억해 주시고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크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곡 더. 네네. 원래는 두 곡으로 예약을. 아 그래요? 그럼 들어갈까요? 아니, 하나 더. 자, 여기 하나 더 있습니까? 음향 여기 한 곡 더 있습니까? 전승희 씨? 아, 그 맞대요. 전승희 씨 한 방에 불어서 좋았어요? 분위기를 바꾸겠습니다. 우리 도성지 씨가 님의 등불부터 같이 합니다. 님의 등불 도성지 씨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버이날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뜻깊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큰절 올립니다. 절 받으십시오.
서 부는 바람 님의 옷깃 스치나 서쪽에서 부는 바람 님의 살과 스치나 하나밖에 없는 내 님이요 누가 볼까 두렵소 장독띠에 숨길까 이 내 등 뒤에 숨길까 세찬 비바람이 불어도 거센 눈보라가 닥쳐도 나는 영원한 당신의 등불이 되리라 얼쑤 자 이번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 우리의 소리 우리의 가락을 민요 메들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간들 함께 보내십시오 3번입니다 3번 보내주세요 박수 치신 분들은 10년은 젊어질 겁니다 건강들 하세요 낙양서 신이여의 높고 낮은 저무더문 영웅 호거리 명며치며 철새가이니 그 누구냐 우리 내 인생 한번 가면 저기 저 모양 된 그이니 에라만수 에라 대신이야 저 건너 잔솔밭에 살살 기는 저 보수야 저 산 비둘기 찾지 마라 저 비둘기도 나와 같이 님을 잃고 밤새도록 님을 찾아 헤맨더라 에라만수 에라 대시리야 닐리리야 돌아간다 니 니리리
늦었던 서방님이 다시 돌아온다. 니일 니리리리리린 니일이야. 왜 생겼나? 왜 생겼어? 요렇게 이쁘게도 왜 생겼나? 니일 니리리리리린 니일이. 자, 진도로 가자.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잉잉 아라리가 났네. 젖산네 지는 해는 지고 싶어 지느냐. 저 멀리 떠난 님은 보기 싫어 안 오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잉잉 아라리가 났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참말로 잘 오셨소. 아무쪼록 즐겁게 놀다들 가세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잉잉 아라리가 났네. 춥냐 덥냐 내 품만으로 들으라. 벽에가 높고 낮거든 내 팔을 비어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잉잉 아라리가 났네. 세워라 내워라 오고 가지를 말어라. 오늘 오신 우리 누님들 다 늙어 가신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잉잉 아라리가 났구나.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분위기 바로 갑니다. 우리 나 유경량이 인사합니다. 여우를 노래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여우 1번 부탁드릴게요. 부질없이 살아가려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시간 계속 이어나가세요. 두 번째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로지 당신. 오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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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들 추세요.
가만있지 마시고 나오세요. 어르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해주세요. 오늘 우리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좋은 이웃들 1대1 모임에 우리 손정훈 회장님
오늘 이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봉사요원들, 우리 그 가운입은 봉사 여러분들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제 1회니까 앞으로 2회, 3회, 100회까지 예, 아주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제 데뷔곡인데 내 인생을 바꾼 당신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합니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 분위기 바로 가겠습니다. 우리 노현장 양이 또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남자가 깊은 밤에 홀로 울 적에 그리워 우는 것은 아니야 보고파 우는 것도 아니야 이제는 더더욱 아니야
여자가 깊은 밤에 슬피 울적에 그리워 우는 것은 아니야 보고파 우는 것도 아니야 미련은 더더욱 아니야 날씨인데도 많이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좋은 시간 되시고 박수 많이 치시고 춤도 많이 추시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노래 한 곡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뜬구름 쫓아가다
세웠는데 첫 세월은 고장도 없네.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첫 세월은 고장도 없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자, 박수 한번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 분위기도 무르익어가고 날씨만 참 날씨만 바쳤으면 오늘 좋은 날인데 그죠? 더우시죠? 네, 이제 30분 안에 끝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즐거우셨습니까? 자, 이번에 우리 YI 엔터테인먼트 손정훈 회장님께서 사실 이 자리를 주관하신 분입니다. 아, 우리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잠깐 있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손정훈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예, 회장님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주십시오. 예. 아, 날 더운데 이렇게 누추한데 모셔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랬는데 다음에는 이해 내년 때 내년에는 우리 영등포 구민회관을 얻어서 더 멋지게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약속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좀 누추하더라도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시면요, 지금 선물도 아직 많이 준비되어 있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 그 가수님들이 노래를 잘할 겁니다. 더 우리 가수님들이 앞으로 좀 많이 남았습니다. 날이 더우면 무대에 앉아계시 더우면은 양 옆에 좀 그늘진 데 있습니다요. 그늘진 데 갔다가 다시 있다 시원해지면 다시 오시고요. 아무튼 오늘 이 자리 끝까지 지켜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건강하니 오래오래 100세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가지 마시고요. 자, 우리 손정훈 회장님께서 행운의 상품권 행운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부셔갖고 직접 발표해 주십시오. 287번. 287번. 제 행운의 번호는 287번. 어디 계세요? 287번. 안 계십니까? 다시 한번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자, 우리 손정훈 회장님께서 직접 37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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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오세요. 네, 한번 해주시고 다섯 분만 해드리겠습니다. 다섯 분요. 다섯 분. 16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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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가져가세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다시 한번. 다 가셨구나. 더워서. 443번. 433번. 443번. 43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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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가지고 나오시고 그거 드리세요. 한 번만 더 하세요. 한 번만 더. 이번에 우리 손정훈 회장님께서 직접 드리겠습니다. 66번. 66번. 자, 66번. 나오세요. 예. 드려요. 66번 나오세요. 이분은 저희 막내 작은 엄마 되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잘해. 고맙습니다, 선생님. 우리 막내 작은 엄마가 여기를 왜 오셨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분위기를 좀 바꿔서 여러분, 70년대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 70년대 우리 최고의 가수죠. 여러분, 바바리가 잘 어울리는 가수 중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한 계절달의 주인공 박건 선생님께서 이 자리에 와주셨어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건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술 차네.
버리는 그 얼굴. 아, 청주도 사랑도 다 마셔버렸네. 웃기던 아로니에 잎이 지는 선생님. 네. 아,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좋은 자리 함께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죠? 네. 요즘 건강합니다. 근황은 어떠시죠? 네. 요즘에는 이제 후배들 양성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 박건 선생님 노래 들으면서 저도 어릴 적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멋지시죠? 아주 정정하시고요. 자, 선생님 우리 다음 히트곡은 한 곡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이번에는 제가 이제 직곡 작곡을 했으니까. 예, 제가 이제 노래를 하는 사람이 가장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산다고 그래가지고 노래방에 가시면 여러분들 부르시라고 노래방 데이트라는 노래를 하나 작곡을 했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그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노래방 가시면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노래방 데이트 보내시고 그냥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바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달콤한 사랑을 취하지만 아니야 노래방 연인이야. 스트레스 쌓일 때는 신나는 디스코 분위기를 띄울 때는 구슬을 밟으며 내일의 설계를 노래하면서 사랑이 있는 것을 느끼면서 또 다른 것도 있고 낭만이 묻어나는 노래방 데이트. 노래방 사랑 노래 꿈의 노래
바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달콤한 사랑에 빠지지만 우리들은 아니야. 노래방 연인이야. 쌓여있는 스트레스 또 있고 남만이 묻어나는 노래방 데이트 노래방 데이트 노래방 데이트가 좋아 좋아.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박 선생님. 네. 건강하시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노래를 많이 하시면 건강해지십니다. 젊게서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하실 수 있는 노래 제가 메들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내 나이가 어때서 홍대에 올림 봐라. 고장난 벽시계. 네, 고장난 벽시계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나오세요. 우리 70년대 스타 우리 박관 선생님과 함께 해주세요. 모두 나와주시오. 자, 우리 박관 선생님이십니다. 네. 박수 박수 박수. 보라도 되지 않느냐. 나를 보인 사랑도 아니가 더 약속하더라.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나오세요. 세월은 포장도 없네. 맞춰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이럴 때 나오시는 겁니다. 우리 멋쟁이 가수 박건 선생님과 좋은 시간 되십시오. 다 나오세요. 너 혼자
같이 같이 하세요. 걱정 하지 마라. 어르신들 같이 하세요. 좋다.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그렇게 흘러가는 걸 잘났다고 생각 말자 착각이더라 세상사를 원망 말고 마음을 비우고 살자 가진 게 뭐냐고 버릴 게 뭐냐고 나에게 묻지를 마라 인생은 바람처럼 인생은 구름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걸 어디로 갈 거냐고 무엇을 할 거냐고 나에게 묻지를 마라 인생은 바람 속에 떠돌다 흩어진 한 조각 구름인 것을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우리 선배님한테 박수 한번 네.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아 어저께까지만 해도 비가 오고 참 그랬었는데 사실 오늘 어버이날 이렇게 모셔놓고 비 오면 어떨까 하고 밤새도록 하늘만 쳐다봤더니 날이 새벽에 그렇게 좋아서 다행이었어요 아유 네 아니 박수 치시지 마세요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 부를 때 박수 치시고 저 할 때는 박수 치지 마세요 오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네 박수 절대 치지 마세요 네 힘드시니까
자, 우리 선배님은 네. 한국 연예인 예술인 협회 상조 위원장님으로 계십니다. 박수 한번 드려 주시죠. 저희 선배님이십니다. 야, 아, 우리 선배님. 저기 네. 그 네, 고맙습니다. 사실 이저 지금 사회자가 누군지를 모르시죠? 자, 잘 압니다. KBS 저 개그맨 자 일기 공채 됐던 우리 저 앞날이 촉망되는 개그맨입니다.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보내주세요. 나이가 밑인데 지금 촉망되는 아니야 선배님 앞으로, 아니야 선배님 정신 차리시고요. 근데 가수가 말이야 가수가 네 저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나도 노래 한 곡만 히트 치면 그냥 또 괜찮아 걱정하지 마. 상조 위원장 하시면서 네. 저희 연예인들한테 가장 모범적으로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노래 다시는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선배님께서 직접 행운권을 추첨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염정은 한국 연예인 예술인 협회 상조 위원장님께서 직접 상조 위원장님이십니다. 자, 한 장 주시죠. 한 장만? 아니, 두 장. 73번. 73번 어떻게 하십니까? 73번. 73번? 아니, 네. 자, 73번. 73번 안 계세요? 자, 여러분 행운권 갖고 계신 분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다시 한번 해주세요. 378번. 378번. 어디 계세요? 378 가셨어요? 아, 왜 저하고는 인연이 안 돼? 우리 저 선배님이 어머니들하고 인연이 돼야 되는데. 자, 23번. 선배님 이러다 그냥 들어가야 되겠다. 아니야, 그러면 저기 안 계실 때는 네. 여기서 저 선배님 여기, 선배님 마음대로 두 여기, 분만 여기 두 분만 연세 많으신 분이 어느 분이세요? 두 분만 보시죠. 예, 이리 나오세요. 저 갖다 드리세요. 저 두 분만 좀. 네, 여 갖다 드리세요. 네. 저 우리 선배님입니다. 두 분만. 자, 한 분은 저기 저쪽 한 분은 저쪽에 의자 앉아 계신 분. 저기 연세 많으신 분이시네. 네, 그거 갖다 드리세요. 저기 언제? 네. 아유, 세상에. 자, 수고하신 우리 염정훈 선배님께 박수 크게 한번 주시고요. 네, 한 곡 더 보내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네, 정에 약한 남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때처럼 흔들리다 돌아선 내 여인아 사나이가 울긴 왜 울어 한잔 술에 왜 울어 끝까지 또
돌아서네요. 사나이가 울긴 왜 울어 한잔 술에 왜 울어 끝까지 또 선배님.